자, 여령 본캐 다들 어서 순위 경기. 지금 16승 1 16연승. 16연승인가? 17연승하고 어제 전설 승급전에서 한 판 졌죠. 이 감독은 승률 94%. 그저께죠. 6월 20일 날 짠 아이 팀입니다. 16연승이구나. 16승 1패네요. 일단은 컨펌을 매기고 와야지. 클럽 시설. 자, 여리언 클럽 가서 컴뽕 3회 남았네. 자, 컴뽕을 매기고 그 다음에 멀티를 갑시다. 아, 멀티 가기 전에 잠깐, 구단 가치가 지금 66억. 스태프에서 연수 보낸 게 있었고, 연수 확인 좀. 4경기 남았구나. 알았어. 자, 갑시다. 어제 한 판 졌기 때문에 오늘은 꼭 이겨야 되지. 꼭! 아, 여기서 승급 못하면 큰일인데. 추천과 즐겨 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들 어서와. 클라이가 죽었네. 아, 쉣. What the? 클라이가 살짝 죽었어. 이럴 때 애매한 있을까 말까. 내가 클라이 써보니까, 클라이는 죽어도 클라이야. 써줘야 돼. 클라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그래서 케미가 별로 안 먹네. 상대편 다행히 시즌카네. 시즌카가 좀 상대하기 쉬워. 상대가 저기 뭐야, 월드 레전드, 막 1군 월드 레전드면 확실히 뚫기 어려워. 자, 갑시다. 손목보드 어디 갔냐? 못 찾겠네. 아, 나 빨간색 할래. 유상철 풀백. 아, 목 아파. 목이 좀 아파서 기침해도 이해해줘요. 상철 유. 왜 소리가 안 나지? 여러분 소리 나? 나 왜 소리가 안 나지? 잠깐만. 나 게임 소리 안 나면 싫은데? 됐다. 안 나지, 됐어. 월드베스트 호날두. 설기현. 자, 스위스들이 공중에 모여들면서 선수들을 압박합니다. 코스 2회. 패스 연결 멋집니다. 월드베스트 호날두. 하이! 골키퍼가 몸을 날려 막아냅니다. 신속한 리턴 패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클럽입니다. 아, 이거 팬들에게는 뭐야 이거? 갖다 줬네, 갖다 줬어. 클럽이 됐죠. 그렇습니다. 뭐 맨유 하면은 이제 우승도 가장 많이 차지했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주 대표적인 클럽 중에 하나긴 한데, 최근에는요. 뛰어. 아, 코너킥 아쉽네. 아, 너무 과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나야 뭐 항상 전설 레인데 뭐. 팀에게는 좀 힘을 불어넣어줘요. 마침 받아줄 선수가 다가갑니다. 나한테 지금 월크 레이라고 잘한다 그러는 거야? 왼발의 마법사 긱스. 오, 위험해. 천천히. 월드 레전드 피구. 네, 봉수현 선수가 줄 곳이 많습니다. 유상철. 아이고, 아, 스컵, 오늘 스컵턴 왜 이러지? 지금 스컵턴 두 번 다시 실패했네. 아, 미치겠네, 스컵턴. 아, 블랑 좋아. 누가 보면 월드 레전드인 줄 알겠어, 블랑. 나이스, 클라위 베르트! 유상철 KC. 유상철은, 유상철은 UC에요, UC. 아, 좋았어. 김씨 아닙니다. K씨. 아, 이런 썰렁한 개그하니까 기분이 좀 좋아지네. 토너먼트는 9시 하지. 정당한 태클이죠. 깔끔하게 공만 뺏어옵니다. 약간 방심했습니다. 상대팀이 공 가져갑니다.
으아! 아, 이걸 못 넣었어. 아, 이걸 못 넣었어. 아우씨. 살짝 벗어납니다. 이게요, 아무래도 압박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플레이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은 좀 더 집중했더라면 좀 넣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쉬워요. 공을 갖고 있다가 뺏겼습니다. 라이언 기스. 아, 골 넣어서 기분 좋은 거야? 아, 그런 건가? 네, 어느 쪽을 택할지 양쪽 모두 받을 종류가 있습니다. 어, 파울. 야, 9파울, 9파울. 아, 뭐 옐로 카드까지 주고 그래. 그냥 이런 거 말로 하면 되지, 심판. 말로 해, 심판. 아, 공권력 남용하냐 이거. 순간 열립니다. 응? 권력을 저렇게 쓰면 되나? 국가 인권 위에다 제소해야 돼, 이거. 권력 남용으로.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어? 그냥 파울이지. 지금 모두 옐로 카드야. 심판 끝났어, 불어. 어, 안 부네, 심판. 어. 아, 좀 웃겼어? 규탱이, 고마워. 어, 많이 웃었, 많이 웃었으면서 조금 웃겼다고, 구라치기는. 어,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감독들의 표정이,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 이런 표정입니다. 그만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어? 설기현, 훈메스가 빼냅니다. 배치. 자, 수비벽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패스 끊깁니다. 패스가 좋지 못했습니다. 월드베스트 호날두. 자, 롱크로스. 야, 실패네. 추웨이로 한번 올려봤는데 실패네. 마리오 배치. 다시 한번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많이 빨리 들어오고. 시도할 만한 위치인데요. 찬스인데요. 나이스, 많이. 공을 소유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상대팀에게 뺏기고. 아우, 슛떡 날렸는데 이거. 라두가 끊었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자, 우리 설기현. 자, 뭔가 만들어 갑니다. 아, 설기현 이거를 태클이죠. 받아줄 동료가 있는데요. 나이스 카. 아, 연계 봐라, 연계 봐. 연계 너무 잘해. 아이, 뭐야, 크로스 왜 이래. 받아주고 다시 돌려줍니다. 왼발의 마법사, 킥스. 자, 이 팀의 수비 능력 어떻게 나올까요? 아, 키엘리니, 리니리니, 키엘리니. 설기현, 잡아봐, 설기현! 아우, 씨. 설기현, 이게 이런 점이 아쉬워, 설. 80분이네. 저렇게 하는 게 보기보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수비수 따돌립니다. 이제 마지막 10분입니다. 아, 이거 워터 패스야. 아, 이거 패스 횟수 큰데? 잘못하면 골 먹겠는데 이거? 상대편이 이렇게 미스해주면 고맙고. 방금 위험했는데. 어, 상대가 미스했네. 인동류가 공을 받으러 다가갑니다. 온살로 카스트로. 두 선수 계속 주고받습니다. 마르크 로이스. 가 어떻게 막아낼지요. 공격이 거세집니다. 아, 열립니다. 슈팅인데요. 이번 슈팅 가로막힙니다. 자, 어, 끝났네. 나이스. 자, 우럭 어서 오시고. 어, 어, 그, 나 심판이 분 줄 알았어. 와, 나 방금 심판 불었잖아. 와, 깜짝 놀랐나. 야, 방금 심판이 아까 저기 뭐야, 분명히 종료 휘슬 불었는데?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야, 심판 진짜 이거 문제 있다. 나는 끝났는 줄 알고 저기 뭐야 코너킥 대비 안 하고 있었거든.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오, 깜짝 놀랐네.
진짜 놀랐다. 왜 상대편 또 비매너야? 비매너가 많아. 아, 진짜. 매너 더럽 게 없어. 자, 2판 이기면, 전설 씨네. 일주일 만에 전설 A 가자, 씨. 일주일이면 충분하지. 유상철이 살짝 죽었네. 방대종도 죽었네. 우리 편 다 죽었어. 젠장. 수비수 다 죽었네. 어떡하지? 반대사로 축하드려요. 대박 떴네. 빡빡빡, 대박, 축하. 컨디션 다 죽었어. 어떡해. 다행인 건 상대편이 시즌카, 아니, 스케구나. 근데, 되게, 완전 수비수 좋은 팀은 아니네. 이 정도면 뚫을만 하다. 고딘 107밖에 안 돼, 달리기도. 존 테리 속력 111 좋아. 월배 노이어 좋잖아, 왜? 나 빨간색 해도 되니? 싫으니? 아이, 고마워. 나 빨간색 할게. 고마워. 물어본 거야, 상대편한테. 빨간색 되냐고. 내 상대편이 허락했으니까. 월베베 실카 별로 안 좋지. 유니폼 고맙다고 해줘야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오늘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 레알 마드리드의 홈구장 베르나베우 스타디움에 나와 있습니다. 맨유 앰버서더 박지성, 야야 투레 뭔가 만들어갑니다. 이런 리그 전설 슈틸리케 기회입니다. 오! 유럽 리그 전설, 오, 위험했다. 잘 맞고 있는데요. 수비수가 이런 상황에서 제 몫을 해야 됩니다. 설기현! 아, 역시 설기현. 슈팅 기회! 네, 수준 높은 태클입니다. 반칙 아닙니다. 네이마르, 네이마르. 박지성. 달리기 하면 또 방대종이지. 네, 공 소유하지 못합니다. 상대팀에게 뺏깁니다. 다들 어서와. 지금 순경 중이라, 승급전이라 바빠요. 좀 채팅 못 봐도 이해해주고. 들어가, 클라이, 들어가. 뺏겼네. 야야 투레. 수아레스, 야야 투레 다시 잡습니다. 상대 큐톡 되게 좋아하네. 설기현. 나도 큐톡 한번 갈까? 동료가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요. 자, 정확하게 연결하면 기회를 노릴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걸렸다. 슈틸리케한테 걸렸네. 슈틸리케 아웃!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좀 위험한데? 수비수가 이런 상황에서 제 몫을 해야 됩니다. 반딧국 사기를. 설기현. 동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이스 클라위 채트리. 클라위 베르티. 스코어는 1대 0입니다. 야야 투레. 루이스 수아레스. 피구. 동료 선수의 힘력 플레이 좋습니다. 공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요. 노련하죠. 클라위 베르트 따돌립니다. 스쿠턴 또 안 나갔어. 미치겠네. 스쿠턴 뒷다 안 나가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슈팅 기회. 여기서 슛. 과감하게 몸을 날려서 수비합니다. 자, 수비수들이 공 주변에 모여들면서 선수들을 압박합니다. 나이스, 좋아. 나이스라도 전반 끝인가요?
끝났네. 토너먼트 9시. 양팀이 정말 서로 후적수를 만났습니다. 아주 흥미넘쳤던 전반전입니다. 아, 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상당히 팽팽했는데요. 네. 이런 경기는 쉽게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패스에 이은 패스 절묘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동료가 도와주러 다가옵니다. 패스 연결 멋집니다. 뭐야 이거? 계속 잘 전진하는데요. 태클. 네, 훌륭합니다. 그렇지, 걸렸어. 패스 받고 골을 노립니다. 슈팅 기회. 나이스 클라위. 멋진 골 터트립니다. 추부는 나 잘 안 쓰는데, 못 쓰는데. 동장 어서 오시고 동장. 다 어서, 다들 어서 와요. 추천 한 번씩 부탁. 아, 승급 하겠네. 협력 플레이, 슈팅 기회. 레이 패스로 앞 공간이 열렸습니다. 자, 나가서는 수비 제쳤습니다. 첫 번째. 아우, 카시아스 이걸 막네. 키퍼가 잘 잡았습니다. 강한 슈팅이었는데요. 라두 들어와, 라두 니 거기 있어. 아니 나 엑스박스 360 패드 유저야. 야야 둘에, 탄탄한 조직력을 보여줍니다. 나이스 많이. 설기현. 설기현 업사이드는 아니냐? 아우, 날카로운 제트리 걸렸고요. 야, 리버풀 고마워요. 여리 형 실력을 몰라서 그래? 팀 플레이로 1등 2번 2등 3번 탑10 7번 피파 2006 전국 랭킹 1위였는데 지금은 그냥 동네 아저씨 뿐이지만. 당연히 뭐 항상 전설 A죠. 지금 이거 아이디 새로 이틀 전에 만들어갖고 이틀 된 아이디로 지금 17승 1패 중입니다. 아, 이거 수비 걸렸네. 골키퍼 오늘 철벽 모드인데요. 좀 더 악착같이 공을 지켜냈어야 되는데 이번엔 뺏기고 말았습니다. 아, 뭐 다 옛날 얘기지 뭐. 그쵸? 지금 동네 아저씨 뿐인데. 뛰어! 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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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옵사이드야? 어, 유튜브 동시 생방송. 주심이 맥을 끊지 않고 경기 운영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하죠. 주심이. 자, 이거 한 골 먹을 수도 있겠다. 아우, 상대편 똥슛. 맞습니다. 본인도 압니다. 아, 표정에서도 스스로 자책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자, 이제 살리고. 나이스! 여리형 카페 주소? 여리형 카페 주소 여기 잡혀 줄게요. 여기가 여리형 카페입니다. 클라이 두 골. 역시 믿을건 클라이지. 아, 어제 한판 진거는 역시 예견된 패배였죠. 어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한판 지기 전에 이판 질것 같다, 게임을 지금 3시간 했더니 눈깔이 빠질 것 같다, 딱 그러자마자 급한 졌잖아. 역시 정확해. 자, 지금 보시면은 기록 한번 보고 갑시다. 기록 한번. 멋진 기록. 한판 또 안 졌으면 더 좋았을텐데. 18승 1패. 그저께 만든 아이디, 그저께부터 시작한 아이디로 18승 1패로 전설이 딱 달성했고, 전설 A까지 갑시다. 자, 전설 A를 향해서. 잠깐만, 지금 아까 전에 한 번 남았나? 잠깐, 스태프 잠깐 연서 한번 확인하고. 두 경기 남았네. 아이씨, 그냥 하자. 어제 한판 안 쳤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아. 전선 씨. 뭐 그래. 방자 전선이네.
고마워. 예리한 지적입니다. 고마워요. 후보를 더 사야 되는데. 자, 부폰 한번 갑시다. 부폰. 비에라가 죽었으니까 다비드 루이스. 키엘리니는 죽어도 써야 되는 선수고. 아, 블랑도 교체할 애가 없네. 피구가 죽었을 땐 서정원. 어서와요. 수비를 누구를 사긴 더 사야 되는데. 아, 누구를 사지? 이번 판은 좀 어렵겠다. 아, 아니구나. 드사이 캠벨, 말디니. 아, 066 말디니구나. 어쩐지 말디니를, 월드 레전드 말디니. 여영 나이는 비밀. 엄마가 모르는 사람한테 나이 알려주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6살 때 이후로 모르는 사람한테 나이 안 알려주고 있어요. 유니폼 양보 안 되겠니? 나 유니폼 양보 안 되겠니? 유니폼? 아, 그렇지. 양보. 아, 고맙다. 땡큐. 나 빨간색을 좋아해. 나이 들어서 그런지 빨간색이 좋아져. 옛날에 그 최보람 시리즈에 그거 있었는데, 나이 들면 빨간색 좋아지는 거. 아, 혹시 알아? 모르지, 그거, 최보람 시리즈. 그거 아는 사람, 최보람 시리즈 그거. 신호등, 신호등, 그거 모르지,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방송 해설위원과 함께 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여리 형 대리 두 달 맡긴 아이디야. 여리 형 대리 두 달 맡긴 아이디인데, 게임은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본캐가 정지당해서 이제 이 아이디 29살 고마워 땡큐. 날 29이래 와 씨 고마워요. 아야. 이게 저 조명빨 덕분인가? 아, 나 지금 비비크림 바르고 오면 이러면 20대 초반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얘는 좀 잘하네. 공 주고받으면서 전진합니다. 나가서는 수비 제쳤습니다. 라이 패스로 앞공간이 열렸습니다. 완벽한 기회였는데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공을 구하면서 자 주변에 설기야. 자, 골을 노립니다. 아이고, 아이고 캠벨로 그냥 갖다 줬네. 갖다 줬어. 아이고 이런 실수를 구단 가지고 한 62억 갖다 줬. 이거 나 완벽한 실수다, 그렇지? 30대 중반. 고마워 어리게 봐줘서. 위험하지 위험하지? 아. CP 도에 쓸만하고. 야, 코너킥은 무조건 안 먹죠. 유튜브에 코너킥 막는 법 강좌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여리왕 코너킥은 무조건 안 먹습니다. 다시 한번 열린 공간을 찾습니다. 설비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서정원. 다시 한번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에게. 잡을 수 있나? 잡을 수 있나? 잡을 수 있나? 아, 못 잡네. 얘는 잘한다. 이거 질 수도 있겠는데? 좀 더 악착같이 공을 지켜냈어야 되는데 이번엔 뺏기고 말았습니다. 서정원의 패스 좋습니다. 설비현. 자, 수비가 상대 공격을 맞이해서 잔뜩 움츠립니다. 자, 패스 위주의 경기가 열립니다. 자, 잘 봤는데요. 아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코너킥. 아, 여령 강자 안 본 놈이네. 패스를 받은 선수가 파울. 프리킥이 되겠죠? 아, 너 무식하게 왜 그래? 캐릭터도 영어야, 캐릭터. 캐릭터나 똑같은 거야, 이 무식한 놈아. 영어에 맞춤법 따지는 거 완전 무식한 거죠. 무식한 건 제가 아니니까 용서해 줄게. 혹시 유튜브에 그 거기 그 본캐 맞춤법 틀렸다는 애가 너니? 유튜브에 어떤 애가 캐릭터를 캐를 아이 어이 틀렸다고 맞춤법 틀렸다고 하는 애가 있더라고. 관중들이 이 두 팀의 맞대결에 엄청나게 열광하는 모습입니다. 응원가 정말 대단한데요. 이 서포팅이야말로 어찌 보면 경기장을 찾는 매력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아주 흥이 돋는데 아주 보기 좋습니다. 태클의 전석을 보여줍니다. 코스타 크레스포. 추가 시간은 2분입니다. 설기선. 아유 잘리겠다. 그래서 유튜브에 그래서 짜증나갖고 내가 그거 보고 짜증나갖고 뭐라고 썼냐면 저 나이도 지긋이 드신 분이 맞춤법도 틀리고 뭐 이렇게 시켰었어. 그래서 열받아갖고 내가 차단시켜버렸어. 혹시 그게 너면 개념 좀 찾아라. 너 아니면 말고.
이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후반전에 찾아왔을 때 누군가가 이 기회를 살리느냐, 어느 팀이 바로 이런 기회를 살리느냐, 이게 바로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입니다. 드랍킹 공격 전개입니다. 패스 위주의 경기입니다. 멋진 패스 플레이어 갑니다. 자, 가자. 아 진짜 나이스 코너. 뭐라고 좀 하는데요. 자기에게 왜 패스 안 했냐. 왜 걔는 안, 걔는 들어놓고 아무 말 없지? 플레이 안 되면은 어려지거든요. 선수들 좀 흥분했네요. 어 이거 봤나 본데. 아 씨. 상황은요. 팀 동료들이 좀 고마워해야 돼요. 안 대단한데요. 마침 받아줄 선수가 다가갑니다. 유럽 리그 전선 키바우. 왼쪽으로 공 돌릴 곳을 찾고 있습니다. 월드베스트 코날두. 자, 패스 위주의 경기입니다. 멋진 패스 플레이 이어갑니다. 아~ 뽑아냅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월드베스트 이브라이모비치. 코스타. 왼발의 마법사 키바우. 좋은 기회. 월드레전드. 오. 깔끔한 택트 찬스인데요. 여기서 나이스. 이 동점이 유지되는 거는 전 여력 나이는 극비상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코너킥 준비합니다. 어! 야, 먹혔어. 아. 아, 큰일 났다. 이거 지겠는데. 아, 너무 자만했나 이거? 아이고, 그 점만 보고 잘 때렸어요. 자, 드디어 첫 골이 터지면서 1대 0이 됩니다. 상대팀이 빠르게 공격해 들어갑니다. 자, 수비가 대처해야 될 텐데요. 패스가 좋은데요. 월드백 호날두 마지막 순간에 막혔습니다. 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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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없어 빼서. 절묘한 패스 도로에 찬스. 아 잘하네. 졌네. 아 이 판 졌네요. 2대 0이 됩니다. 어 연승이 여기서 끝나나? 유튜브에 올릴 때는 전설 찍은 것까지 올려야겠다. 서정원의 패스가 끊기고 마는 겁니다. 월드베스트 이브라임. 아이 짜증나네. 리그 더 클래식. 아직 이제 시간이 좀 없어. 포기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자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위치입니다. 이런 드로잉 상황도 연습을 많이 했을 텐데요. 네, 이번 태클 반칙 아닌데요. 아주 기가 막힌 태클입니다. 왼발에 상대가 잘하네. 인정해야죠, 그렇죠? 문전으로 그대로 쇄도합니다. 오늘 패싱 게임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찬스인데요. 바로 아! 골 터뜨립니다. 줄라파 아 이거 들어가서 골대 안에 들어가서 막으려 그랬는데 아 완전 익혔네. 질라탄이 일이 좋았나. 상대 수비 앞바지 이렇게 대단했는데 이걸 또 골로 만들어냅니다. 월드베스트 코날두. 월드베스트 이브라이모비치. 중앙에 선수들이 몰려 있습니다. 아 그냥 끝내. 자, 이제 이 고통을 빨리 끝내줘. 네, 시간이 에이씨. 아 또 나의 기록에 또 기스가 났네. 아 모두 13점이 날 거 아니야. 점수도 많이 까네. 수비수를 더 사야겠는데. 컨디션 죽었을 때 쓸 놈이 없네. 아. 누구 사지? 아! 2패! 아. 가만 있어봐. 누굴 살까. 수비수가 더 있어야 돼. 센터백 죽었을 때. 센터백 중에 쓸만한 애 누가 있나? 수보티치 또. 수보티치 말고. 3억 이내에서. 벨러스? 캠벨은 너무 비싸잖아. 캠벨 너무 비싸고. 컴파니? 코시엘리? 코시엘리는
호시엘리는 아 얘는 또 유리몸이고 호시엘리 써볼까? 호시엘린 다 좋은데 CP 캠벨? CP 캠벨 한번 보자. 캠벨 이해로 CP가 캠벨이요. 느린 걸로 어서 와. 느린 걸로 알고 있어서 속력 캠벨은 빠르네. 83 이해로는 81. 캠벨은 얼마야? 1억이네. 캠벨 한번 써봐. 속력이 좀 마음에 걸리는데 2회로가 좋다고? 2회로는 더 느리잖아. 야 2회로도 2억이네. 오버롤 똑같네. 아 근데 이게 뭐 다른 기타 스탯이 이해로 엄청 좋다. 기타 스탯이 아 고민되네 이거. 싸니까 캠벨 한번 써볼게요. 싸니까 아 이해로 그렇게 좋다고? 아 또 왜 날 꼬시고 그래. 이해로 확실해? 이해로 확실히 좋아? 한번 속아볼게. 아 구라기네 봐. 여러분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해를 한번 써볼게. 좀 느려서 마음에 안 들긴 한데 다들 좋다고 하니까. 캠벨은 내가 이제 본캐 써봤거든. 월드 레전드 캠벨. 캠벨은 CP는 안 써봤지만 내가 지금 써보고 알려줄게. 아 팔랑기는 아니고 안 써본 선수 좀 쓰고 싶어서. 약간 팔랑기 인정. 인정. 가만 있어봐. 스태프 이제 연습 끝났을 것 같은데? 한 경기 남았네. 귀찮게. 아 근데 클라이가 옛날보다 힘 옛날만큼 힘을 못 발휘하네. 클라이가 헤딩이 약간 패치됐나? 옛날보다 헤딩이 잘 안 돼. 나만 그렇게 느끼나? 크로스 조금 더 아니구나. 내가 아는 사람이 잘 안 해. 조금 더 김숙희라고 우리 시청자 중에 누구 있었거든. 자 네가 출동할 때가 왔다. 이해로 자 라두가 주었네. 방대종으로 가자. 컨디션 좋고. 그치, 헤딩. 헤딩 쪽. 아, 라식 수술했어? 좋겠네. 라식. 나도 라식 했거든. 좀 있으면 이제 새 세상이 열리겠네. 축하해요. 요즘 옛날만큼 헤딩이 좀 잘 안 돼. 퍼디네, 퍼디. 아, 퍼디도 괜찮은데. 퍼디가 얼마냐 시세가 한 7, 8억 하나. 옛날엔 퍼디도 좋았었는데. 아니 클라이가 헤딩이 좀 옛날 같지 않아. 미친 헤딩이 잘 안 나와. 고마워. 땡큐. Thank you very much. 지금 18승 2패인가 19승 2패. 배성재입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빨리 전설에 찍으려고. 사실 이 맨유는 전력 부전력이지만 뭐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팬을 모여하고 있고 이렇게 상당히 재밌을 거예요. 유벤투스의 공격입니다. 오! 아! 최지훈 어서와요. 글쎄요. 20대 때 이때 기억이 안 나. 하도 오래돼서. 아니 이제 왜 이래 이거. 전설 씨가 마이 구간이네 이거. 월크라고 완전 다른데.
갖고 있으면 견디지 못하는 선수가 있는데요. 자, 공 다시 돌려봤습니다. 좋은 수비인데요. 프리킥 찬스 허용하지. 크레스포 나는 안 좋았어. 잘 쓴 사람은 크레스포 잘 쓰잖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자, 마침 받아줄 선수가 다가갑니다. 자, 돌렸습니다. 아, 이거를 날리면서 잡아냅니다. 월드베스트 네이마르, 월드레전드 크레스포. 좋은 패스. 레전드 네빌. 문저도 그대로 제도합니다. 어서와요. 지금 순경 중이라. 월드레전드 크라이베르트. 네,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을 텐데요. 아, 대단합니다. 좋은 태클. 자, 공이 다시 흘러갑니다. 아이, 수비 이건 정말 아쉽네요. 네, 열립니다. 야, 니 뭐하냐? 왜 우리 공을 빼서? 아, 진짜. 동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간 차단, 타이밍 좋았습니다. 월드베스트 호날두. 네, 어느 쪽을 택할지 양쪽 모두 받을 동료가 있습니다. 월드베스트 호날두. 따냅니다. 에르난 크레스포. 공 너무 끌었는데요. 뺏깁니다. 마니가 외로웠나? 여리형 대리. 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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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 어, 위험하다. 여리형 대리 얼마부터냐고? 4주에 79,000원일 거야 아마. 하하, 정말 대단합니다. 네, 볼을 지켜낼 수 있었는데 뺏기고 마는 겁니다. 노련하게 수비수 따돌립니다. 아, 정확한 태클. 자, 골킥입니다. 아, 지금까지 정말 재미있는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요 수준 자체가 좀 있는 경기였어요. 예, 서로 어떤 추구받는 경기력이라든지 재미있는 경기 이어졌네요. 아, 이거 패스를 못해. 포그바. 추가 시간은 1분만 주어집니다. 공간 열립니다. 다시 태클. 자, 연결 끊었지만 공 따내지 못합니다. 아, 그냥 끝내지 뭘. 그럼 한 분. 전반은 끝납니다. 이제 쉬는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수급턴? 어, 수급턴 요즘 잘 안 나가요? 어, 나도 그런 것 같은데. 어, 그건 손가락 탓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양 팀 어찌 보면 좀 그런 기회를 살리지 못했어요. 조금 전반전을 어느 팀이 앞서가기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후반전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아, 이것도 막네. 유나이티드의 코너킥입니다. 나이스 홀. 16시즌 은퇴하면 호날두가 제일 낫지 않나?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는 골. 골키퍼가 손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 못 막고 못 막아요. 다행이다. 어, 여리 형 유튜브를 못 봤구만. 코너킥 막을 줄은 몰라. 동점 골과 함께 또다시 백중세입니다. 공 끌고 가면서 주변에 줄 곳이 많습니다. 네, 드리블에서 끌고 가다가 공이 그대로 나가 버렸습니다. 어이없다는 표정입니다. 문자를 침투합니다. 기회입니다. 약간 방심했습니다. 상품이 공 가져갑니다. 두 달에서 지난 달에는 여령 대리 두 달에서 100억 벌었어요. 증거 영상은 유튜브에 있고. 어이씨, 넣다 패스에 갖다 줬네. 어. 야, 이거 내가 상대편한테 패스해줬어. 네, 긴장했나? 왜 이러지? 한 명이 함께 달려 들어갑니다. 아, 레이카르트. 수비가 달려들어서 공 빼냅니다. 자, 빠집니다. 슛. 나이스! 설기현! 설기현, 안 좋냐고? 어, 안 좋아요. 근데 가끔 이런 게 있어서. 2대 1이 됩니다. 다시 한번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에게. 월드레전드 크레스포.
마커에게 공 다시 넘겨줘야 되는데요. 설기현. 패스 연결 좋은데요. 왼쪽 측면에. 그렇지. 뭐야 방대종 여기까지 왔어. 대종아 여기까지 네가 올 짬밥이 아니지. 수비수가. 아 큰일났다 큰일났다. 방대종 너무 많이 나왔어. 네 호흡이 잘 맞고 있습니다. 네이마르. 어우 위험했다. 아 이번엔 실패하는군요. 이미 한 골을 넣은 선수인데요. 아 역시 노이어가 부푼보다 확실히 나은 것 같아. 아까 부푼 이거 먹었잖아. 꼭 그 이유는 아니겠지만. 10억 이탈리아 뭐 나쁘지 않지. 터치아. 좋은 기회. 아 이걸 막네. 맨유의 코너킥. 자 지금 시간을 약간 쓰면서 하는 게 좋지. 무리할 필요 없이. 아우 씨. 4분이나 주냐?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이걸 놓치고 말았거든요. 아이 좀 아쉬워요. 4분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심판. 2분까지 내가 참아줄 수 있는데 4분은 좀 심하다 인간적으로. 공격이 들어갑니다. 동점 만들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의 차단입니다. 나이 샷. 야투심의 종료 휘슬 울리면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자 설기현 한 골, 호날두 한 골. 설기현은 헤딩이 너무 부족하고. 그럼 몇 승 몇 패지? 이제 19승 2패인가? 20승 2패인가? 19승 2패네. 자, 잠깐만, 연수 좀 확인할게요. 아이고, 잘못 눌렀다. 아이고! 다행이다. 자, 포기의 맹구 어서오시고. 아. 대인 수비 씨야. 적극성이 좋은데, 아, 귀찮은데, 이거 더 보내기. 한 번 더 보낼까 말까, 이거. 일단은 쓰자. 속력이 지금 중앙,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쌩이고요. 자, 19승 2패. 자 이제 수비들 속도가 어서 와요. 수비들 속도가 확 올라갔겠지. 수비들 속도 플러스 6 됐네. 좋아. 키엘린이 죽었고 이해로 진짜 열이 형인가요? 노노. 자 비에이라 블랑. 아 이럴 때 또 컨디션이 좀 아쉽네. 이차 랜덤으로 하지. 알지 내가. 110억 국대? 110억이면 뭐 자기 하고 싶은 팀하면 되지 뭐. 짜베이시구나. 짜베래 짜베. 오늘 안 보이. 채팅 잘 안 보이. 짜베. 화면 내 얼굴 좀 줄일까. 아 비이라가 좀 아쉽네. 블랑하고 자리 바꾸자. 아 블랑 또 죽었어? 아 진짜 센스 없는 것들. 아. 아이고 끝났네. 얘 웃긴 게 얘 원래 적극성이었는데 적극성이었는데 내가 실수로 돌렸어. 아 짜증나. 원래 적극성인 애를 실수로 잘못 넣어가지고 그 위에다 넣는다는 게. 아 얘 저거 안 했구나. 아 플러스 안 했구나. 아 또 돌려야 되네. 다시 해야지. 쟤만 되면 돼. 쟤는 두 개 더 해야 돼. 랜덤 효과 상승이랑 적극성이랑. 맨유 경기는 지켜보는 팬들이 좀 많거든요. 오늘 경기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잘하는데? 자, 어떻게 막아낼지요. 공격이 거세집니다. 나이스 컷. 제대로 때린 슈팅입니다만 키퍼에게 걸립니다.
네, 동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격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자, 해낼 수 있을지? 나이스! 클라위 QA 크로스였습니다. QA 예. 내는 순간 이미 결과는 정해졌던 헤딩 슈팅입니다. 아, 딱 맞는 순간 이거 걸렸다. 타이밍이 너무나 멋졌어요. 어이, 정말 엄청난 점프력인데요. 타이밍까지 완벽했어요. 대단합니다. 네, 공을 뺏기고 마는군요. 축구공은 둥글고 축구에는 변수가 많이 있지만 일단 뛰어 피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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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똥 말똥. 특히 OT에서의 아이. 정말 대단하죠. 이런 비스 어디다 패스하는 거야? 팬들의 기대도 상당합니다. 맨유 앰버서더 록슨. 아, 위협적인 몸몰림. 좋은 태클. 중단하지 못합니다. 나이스 내공 내공 내공. 아, 어떻게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방을 수비가 둘러싸고 있었는데요. 공 없는 선수들 움직임이 좋습니다. 설기현. 불꽃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저런 플레이가 정말 아우 저 수비 누구야 저거. 수비가 좋네. 생각 스콜스 라이언 롭슨. 어우 상대편 잘 봤다 이거. 전후의 기회. 아 이해로 야 이해로 왼발이냐? 왜 왼발로 패스하지? 네, 선수로 호흡이 잘 맞고 있는데요. 헌트릭 쿠아위베르 정확한 태클로 공 뺏어옵니다. 설기현 크로스 기회. 아, 어따 패스에 설기현. 루카쿠 좀 아쉽죠. 초 A급은 아닌 것 같아. 어, 위험한데? 자, 약간 위험하고. 플레이가 끊깁니다. 공 뺏깁니다. 설기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함께 세도합니다. 자, 이건 어, 실수로 패스 나왔어. 클라이 똥패스. 어 나중에 맡겨줘요. 어 역시 비이라야. 비이라 컨디션 대장. 대장은 무조건 호날두. 뭘 망설여. 대장은 무조건 호날두. 네 오늘 경기 거의 끊김 없이 진행돼서 추가 시간은 1분입니다. 어문 반다스텐 쿠아위베르트. 아 패스 좋은데요. 찬스. 아 이거를 막았어. 아 참나 ZD로 쏠 걸 그랬나? 이해로 이거 저 CP야 방금 샀어 CP. 있는 경기였는데요. 네, 휘슬 울리면서 하프타임에 돌입합니다. 어 위험하다. 후반전 시작합니다. 받쳐줍니다. 월드 레전드 쿠아위베르. 월드 레스 디마리아. 나이스 라두. 에스파드 수 있는 위치로 달려갑니다. 공수가 전환됩니다. 월드 레스 디마리아. 자 축동 날리겠지? 마치로 따라갑니다. 받아주고 다시 돌려줍니다. 월드 레전드 쿠아위베르트. 오, 자 SK 우승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 다음엔 두 배로 고마워요. 야 이걸 왜 못 잡냐 블랑? 짝퉁이라 그런가? 진퉁이면 잡았을 것 같은데. 아닐 디마리아. 공을 갖고 있다가 뺏겼습니다. 이해로 아직 모르겠어요. 월드 레스트 호날두. 잡을 수 있나? 아우. 피켄바우, 피켄. 골 스포츠. 안정환 다시 사야 되나? 디마리아. 불꽃을 찾고 있습니다. 월드 레전드 쿠아위베르트. 그렇지. 선수가 보유한 경험. 팀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텐데요. 그런데 또 이 머리 선수는 잘 들어가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오른쪽에 대기하고 있는 선수에게 공이 전달됩니다. 유럽 리그 전설 스콜스. 스콜스의 패스 시도 차단됩니다. 와, 이거 큰일 났다. 해낼 수 있을지? 나이스 나이스 커팅. 공격 옵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주심이 생각할 문제는 두 가지죠. 프리킥을 주고 그리고 또 경고 카드까지 꺼낼지 말입니다. 아 진짜 클라이 오늘 패스 왜 이러냐? 바로 찹니다. 게리 네빈. 아 그럼 날들어 올려. 날들어 올려 올려야지 당연히. 날들어 왜 윙이 났어? 어, 그렇게 좋은 선수를 왜 윙이 났어? 왜 그래? 피파 좀 아마추어 같지. 아. 월드베스트 포그바. 네, 빨리 다시 패스. 어, 야 이거 큰 이거 위험이죠. 위험하죠. 오! 슛! 골키퍼에. 아, 젠다! 막았는데. 막았는데. 아. 자, 이건 골이 나올 각도가 아니었는데. 재수가 없네. 성공시킵니다. 사실 이럴 때는 골 때 먼 쪽으로 쳐냈어야 되는데 가까운 쪽으로 볼이 떨어지니까 상대에게 골을 내주고 말았죠. 골 스코어. 슛! 네. 아, 열받네. 어, 주연님 어서 오시고 다들 어서 와요. 이제는 연장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두 명의 선수가 교체 대기 중입니다. 연장전 시작합니다. 자, 어떤 드라마가 또 펼쳐질지요? 작은 마녀 베론. 명백한 프리킥 상황입니다. 주심이 바로 프리킥 선언합니다. 아, 줄 때가 애매한데? 아, 이럴 때 제일 싫은데? 에이,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월드 레전드, 킥스. 주변에 동료가 있습니다. 월드베스트 후그바. 나두가 끊었습니다. 자, 107분. 클라위베르트. 검은 반바스텐 클라위베르트. 아, 깜짝 슈팅. 좋은 태클. 자, 공이 다시 흘러갑니다. 살짝 방향만 바꿉니다. 좋습니다. 자, 패스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와, 말도 안 돼. 아, 또 뭐야 이거. 아, 똑같이 먹었어. 아, 아 짜증나. 아, 어서 와요. 아, 맞고 나서 세컨 볼로. 어, 패턴이 똑같이 먹었어. 아이씨, 짜증나. 먼저 득점 만나는 건 상당히 유리한 위치인데요. 그렇죠. 이 아무래도 연장전은 한두 골 싸움입니다. 아, 유리한 곳인데요. 네, 이거 경기 이제 지겠는데. 그야말로 전 먹던 힘까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마지막 15분. 어, 뭐야, 큰일 났네. 자, 패스를 받으러 달려옵니다. 야, 뺏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뺏어. 월드베스트 후그바. 동료 선수가 볼 밖에 좋은 위치로 찾아 들어갑니다. 자, 수비벽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 대단합니다. 태클 시도. 공 빼서내지 못합니다. 또 뺏겼네. 월드 레전드 크라이베르트. 네, 어느 쪽을 택할지 양쪽 모두 받을 동료가 있습니다. 설기현 찬스. 조시도. 아, 이거 좋았는데 끝났네. 119분. 아, 너무 아쉽다. 네, 끝났습니다. 아, 이렇게 골 먹었을 때 제일 싫은데. 아, 아쉽다. 베론 한 골. 누가 넣었지? 스콜스 한 골. 아.
두 번 다 세컨 볼로 먹었어. 아. 아이, 짜증나. 스케줄? 잠깐만요. 아우, 20승 못 채웠네. 아. 자, 스케줄 신청 한번 봅시다. 드록바 헤딩 잘했다고 속과 그저 그런? 글쎄. 9억 스쿼드. 야, KBJ 얘는 오래 기다린 것 같은데. 자, 오늘 9시에 5억 토너먼트 하는 거 아시죠? 금방 어서와요. 아, 금방. 나 아니었어. 있죠, 나 아니었어. KBJ 방에 있나? 자, KBJ 9억 스쿼드 한번 가봅시다. 자, 다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아, 짜증나. 골키퍼를 좀 사야겠다, 야. 잠깐만. KBJ 방에 없구나. 유튜브에요. 이분이에요, 이분. 아니, 뭐, 운 또 실력이지. 잘했어. 본인이 또 슛이 좋아가지고, 세컨볼 나온 거니까, 잘한 거예요. 인정합니다. KBJ 없어, KBJ? 리버풀. 아, 나 리버풀은 안 해. 나 리버풀은 안 할게. 리버풀은 암 걸려. 리버풀은 짜다, 암 걸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너무 선수가 안 좋아가지고, 리버풀 안 할게. 공격진은 괜찮은데 수비가 너무 부졌어. 진짜 리버풀 거북이밖에 없어. 거북이. 아, 75억으로 왜 응커를 써? 바보같이. 스케일 써야지. 유튜브 시청자는 쪽지 보내주면 되고, 아프리카 시청자는 메이저 채팅으로 아이디 비번 받고 있어요. 11억 프랑스 국대. 야, 이거 있냐? 저기 SK 우승합시다 방 있어요? 아니면 뭐 재밌는 거 없나? 아, 뭐 나 요즘에 컨셉팀을 좋아하네. 컨셉팀. 11억 프랑스 국대. 그래, 11억 프랑스 한번 가보자. 자, 맹구 훈이님 매니저 줄 테니까 아이디 2번, 2차 2번 매니저 채팅으로 주세요. 빨랑 조잉. 여기 자리 없네. 리버풀은 답답해서 못하겠어. 리버풀 수비가 너무 답답해서 못 자겠어요. 너무 느려. 삭제했네. 본인이 삭제했네, 리버풀. 아니, 또 리버풀 이 말 듣고 또 마비당했나? 그래, 삭제했네 본인이. 지웠네, 지웠어 진짜. 아이고, 고마워요. 윤창렬님 땡큐 베리 머치. 자, 그러면 맹구훈이님의 11억 프랑스 한번 갑시다. 자, 11억 프랑스 국대. 맹군이 아니네. 미안. 엉뚱한 사람이죠. 맹군이 팀 아니네. 미안해. 맹군이는 못 썼냐? 맹군이 미안해. 맹군이 아니네. 드록바 잘 쓰면 좋아. 아니, 또 유썸이가 매니저 줬어. 실수가 많네. 자, 아이디 2번, 2차 2번, SK 우승 갑시다님 주세요. 맹군이는 6억 순경팀이었네. 미안해. 오늘 좀, 미스테이크가 많아. 아까 마지막 게임 져가지고 멘탈이 지금 나갔다, 야. 멘탈 짜부됐다. 드록바 느리지. 드록바 5카 정도 돼야 쓸만해 하더라고. 드록 5카 쓰면은, 쓸만해. 11억 먼저. 프랑스 먼저 하고 올게. 프랑스. 야, 빨리 줘라. SK 국대 뭐해? 빨리 아이디 비번, 2차 비번 내놔. 내놓으라고. 왜 안 주니?
맹군이는 바로 주던데. 맹군이 잘못 줬지만 엄청 빨리 주던데. SK 이렇게 느려갖고 우승하겠어 진짜. 26은 맹유, 3스케, 파른카. 쓰던 걸 계속. 네이버야 또 알았어. 아, 또 네이버네. 잠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가리겠습니다. 자, 오늘 9시에 5억 토너먼트 있는 거 아시죠? 9시에 5억 토너먼트. 자, 오늘 또 5억 토너먼트 참가자 중에 한 명을 뽑아서 여리형 대리 일주일 이용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참가자 중에 아이고 내 걸 안 껐구나. 아, 요즘 이런 실수 많이 하네. 리버풀 수비 안 좋잖아. 그래서 난 못하겠어. 짜다 보면은 아우 이런 선수를 써야 되려고 안 걸려. 그래서 내가 기분이 안 좋아. 홈페이지 안 들어가죠? 후기? 어디 홈페이지가 안 들어가죠? 어디 홈페이지? 여리형 홈페이지 안 들어가죠? 들어가지는데? www.yoriyoung.com 누르면 됩니다. 통계에 돈을 꺼야 되는데요. 세로겐 대포 어서요. 나 아재란 말 옛날에 되게 싫어했는데 익숙해져서 그런지 받아들였나봐. 내가 왜 여리형이라고 졌냐면 이름을 여러분들이 나한테 아저씨라 그럴까봐 선수 친구야 이름을 여리형으로. 그래서 여리형을 줬는데 아저씨란 말이 너무 싫었어 내가 처음 방송할 때.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근데 이제 요즘은 뭐 받아들였어. 별로 그렇게 안 싫더라고. 늙었나봐. 스케줄 신청은 자막 확인. 자, 이번 거는 프랑스 한번 갑시다. 방지 안 바꿨네. 11억 프랑스. 고마워 땡큐. 여령 나이는 비밀. 자, 주인분 어떤 팀으로 가고 싶어? 프랑스도 종류가 다양하잖아. 어떤 팀으로 가고 싶어? 뭐 은카팀, 상카팀 아니면 스케 섞어서. 스케 섞기는 좀 돈이 안되지만 어떤 팀으로 가고 싶어요? 방송 나이는 60이지 실제 나이는 비밀이고. 스페셜. 스페셜. 아 웃겼다. 야 스페셜. 야 해보자. 야 뭐 최대한 프랑스 스페셜 넣어보자. 야 프랑스 스페셜에 누구 있냐? 에브라 있고 또 누구 있지? 자 통상 기록 보면은 세미. 내가 좋아하는 맨유팀 팀은 블랑. 블랑 안 되고 에브라. 일단 에브라 되고 에브라. 자, 에브라 1카가 한 7천 하겠네. 에브라 7천 지금 얼마인지 몰라 지금. 리베리 있네. 그래 리베리. 리베리 있네. 또 포그바는 안되고 드사이 피레스. 피레스 되냐? 자 피레스 한 2억 하겠네. 피레스 한 2억 하겠는데 트레젝은 안되고. 매일 밤 10시에 참여하는 건 보고 있으면 돼요. 자, 리베리 얼마지? 자, 일단 되는 것부터 가보자. 자, 리베리 5,000. 지금 되는 거 최대한 넣어보는 거, 최대한 되는 것만. 또 누구 있나? 4억 치카는 안 되고, 미안해요. 자, 또 누가 있나? 생각나는 프랑스 스페셜 캠이 있으면 추천해줘봐. 포그바 안되고 리베리가 많이 오른거야.
트레저기 40억 할 텐데 벤제마 LP 벤제마 되네. 벤제마 이제 스캔은 없으니까 LP 프리미엄으로 가자. 자, 벤제마 1억 2200. 자, 또 코시엘리 있잖아. 코시 수비는 코시엘리. 자, LP 코시엘리 어떤 게 더 좋냐? LP가 훨씬 빠르네. LP 코시엘리 2200. 그 3카 가도 되겠는데? 자, 어서와요. 드사이 있구나. 기억나냐고 묻지만, 나 이제 그런 말 싫어졌어. 자, 드사이 괜찮네. 드사이 센터백 갈까? 드사이 좋네. 드사이 일단 싼 걸로 가고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자. CP 드사이. CP 드사이 어서와요. 6000. 아, 앙리도 있는데 돈이 안 되네. 지금 양쪽에 이것을 그리즈만 후보로. 아니면 그리즈만 CF로 쓸까? 자, 골키퍼는 누구 가지? 자, 골키퍼는, 고마워요. 땡큐. 자, 창렬님. 자, 윤창렬님. 감사합니다. 땡큐. 망당다. 프랑스, 이제 프랑스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거를. 대륙을 유럽. 팀을 프랑스. 아, 요리스 있네. 요리스 망당다. 그러네. 요리스 멀던 있냐? 멀던 없고. 망당다도 멀던 없잖아. 얘는 누구야? 우리 피해. 멀던 없고. 멀던 있는 애 하나 있었는데. 코스텔이었나? 누구 있는데? 전혀 먹었어. 골키퍼 누구, 주인, 골키퍼 누구 쓰고 싶어? 망당다 있다고? 망당도 없어. 주인 누구 쓰고 싶어? 쓰고 싶은 선수 있으면 말해봐. 골키퍼 누구 쓰고 싶어? 멀던 있는 애만 보자 한번. 멀던 프레이. 아, 맞다. 프레이다. 프레이. 프레이가 멀던 있어. 맞아. 프레이구나. 아, 맞다. 프레이. 아, 프레이는 카드가 없네. 아, 먹방 가끔에 가끔. 3억 나이 한국이나 나야. 아, 스케가 나 비슷해. 3억으로 스케 짜면 한국팀 자동으로 돼요. 자, 요리스 합니다. 요리스 그럼. 자, 요리스 1카 4천 정도 하겠네. 잘 나와. 스태 좋네. CP 요리스 4천. 자, 또 오른쪽은 누구 쓰나? 오른쪽 풀백 추천해주세요. 오른쪽 풀백 누구 쓰면 돼? 추천해줘봐. 자, 프랑스 싸냐? BA라도 있잖아. BA라. BA라 써야지. BA라. BA라 프랑스 아니냐? 아, GK로 됐구나. 깜짝 놀랐네. BA라 5억 더 비싸고. 066 3파. 1억 1000. 066 BA. 클리시 마티디. 이렇게 받으면 스캔은 안 받지. 스캔은 국대 안 받지. 스캔은 안 받는데 주인이 쓰고 싶대. 주인이 직건데 지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뭘. 자, 또 누구야? 비에라 또. 조잡해. 아, 지 마음이 본인 마음. 야, 지 팀인데 지 마음대로 하기 좀 두자. 본인이 좋다는데 뭐 이거 캠이 맞춘다고 얘가 뭐 월클 가는 것도 아니고 전설 찍는 것도 아니야. 어차피, 아, 이거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자기 손가락대로 순경 올라가는 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면 돼. 후보 살 때 어차피, 후보 사면은 자동으로 다 맞춰지게 돼 있어. 11억 프랑스고요. 그렇잖아. 여러분이 오버롤에 낮아서 전설 못 찍는 거 아니잖아. 솔직하게 얘기해서.
손가락이 안 돼서 못 찍는 거지, 그쵸? 어. 상관없어. 나 주인 어디 갔나? 나 주인 쓰고 싶은 선수 좀 얘기해봐. 무난한 건 이제, 싸냐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싸냐. 싸냐 왜 카드가 없냐? 싸냐 생제야? 카드, 왜 이렇게 싸 카드가 없어? 아, 주인이, 저기, 뭐야. 클레르? 클리시? 아, 클리시. 그래, 그러면 빨리 얘기해. 클리시, 그래, 클리시. 자, 클리시 쓰고 싶대. 클리시. 어, LP 클리시 있네. LP 클리시 3카, 8000. 오, 따, 속력 겁나 빠르네. 어, 속력 90. 와, 짱이다. LP 클리시. 둘 다 왼발이네. 어, 8300. 자, 두 개 남았다, 두 개. 야, 끝났네. 야, 라카제트 포그바 가면 끝 아닌가요? 라카제트 포그바. 끝난 것 같은데. 어, 4억 강화 안 받는다고 아까 얘기했지? 어. 야, 겁나 빨리 짰다. 자, 20 포그바 1카, 14T 포그바 3카. 비교 한번 해보자. 아, 얘가 1카지, 참. 얘가 강화 케미 먹으니까, 어, 좀 더 먹지. 야, 오버롤 보니까 14T가 난데? 어, 14T 3카가 낫다, 야. 자, 14T 포그바 3카, 1억 1000. 어. 왜 웃어, 왜 웃어? 왜 웃어? 아, 나머지 선수는 후보로 사, 후보로. 어, 후보로 사면 돼. 자, 여기 라카제트 콜? 라카제트 싫으면 딴 소속 좀 얘기해. 어, CP 라카제트는 한 번도 안 써봤네? 화력 기인기. 비교 한번 해보자, LP랑. 파이어트? 어, 파이어트. 후보는 나는 안 사. 후보는 본인이 알아서 사게. 남겨두자. 오버롤 비스무리하네. 야, 비스무리하는데. 지루도 있네. 아, 지루 겁나 후졌죠, 그런 선수. 어, 얘가 크로스가 훨씬 좋네, 라카제트 CP가. CP가 낫네. 야, 비매너는 강태입니다, 비매너. 자, 우리 방은 매너방이기 때문에 비매너는 강태. 자, CP 라카제트 1억 6700. 자, 이러면 스테가 하나, LP까지 포함해서, 어, 하나, 스케만 따지면 하나, 하나밖에 없나? 둘, 세 개 있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 있네. 그, 프리미엄 케미로 하면 아홉 개. 잠깐만. 지금 뭐 오늘, 그, 마켓는지 잘 모르겠어. 그건 어떻게 볼까. 자, 주입부 마음에 들어요? 스케줄은 네이버 카페. 어. 카페명 검색 피파3 어려움 나오는데? 안 나와? 채팅 금지 되면은 1분 아니야? 아, 어, 유튜브는 5분이고. 근데 그리지만 후보로서. 어, 마음에 들어? 자, 주인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다른 사람하고 얘기가 못 들어갔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얘기하고, 마음에 들면 구매 갑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에 코시엘리를 3카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이게 만약에 내 팀이면은, 나는 비에이라를 센터백 쓰고, 드사이를 풀백 쓸 것 같아. 아, 시청자랑 추정식은 안 하고. 수비가 조금, 좀, 이렇게, 좀 싼 선수 써갖고, 좀 없어 보이긴 하지, 어. 자, 주인, 별말 없으면 구매할게요. 코시엘리 3커 얼마지? 아, 블랑 있네, 맞다. 블랑 있네. 아, 블랑을 입고 있었네. 블랑은 4억이라 어차피 안 돼. 코시엘리 3카가 1억이네. 아, 코시엘리 3카 되는데? 코시엘리 3카 갈까? 주인 괜찮아? 빨리 얘기해줘. 나 구매 갈게. 야, 주인이 그 이렇게 짜고 싶다고 했으니까 주인 말을 존중해줘. 어, 지팀 지금 마음대로 쓰는데 존중해줍시다. 마티디 좋지, 마티디. 어, 마티디 좋고. 3카 오케이, 3카로 할게. 라카제트 CP 라카제트 3카 피레스 포그바. 어, 아, 피레스가 아직 카드가 없네. 14T 포그바 3카.
자, 그 다음에 리베리 비에라. 자, 리베리 비에라. 자, 그 다음에 에브라 코시엘이. 어, 아, 에브라 비싸네. 야, 저 에브라가 2,000이나 더 비싸네. 아, 이게 사람 또 모질라겠는데? 가보자 한번. 자, 드사이, 드사이 클리시. 야, 클리시 3카 약간 애매한데 돈 모질랄 수도 있겠는데. 클리시를 1카 살게. 클리시가 돈이 모질란다. 야, 돈이 모자라서 클리시 1카로 추정했고요. 자, 요리스 CP 요리스. 자, 지금 못 산 게 피레스. 어, 피레스 2억 5천. 어, 겁나 비싸네. 다 샀다. 야, 누가 저 여리형 카페 주소 좀 쳐줘. 빠라밤 빰빰빰빰. 자, 벤제마 라카제트. 어, 나랑 저기 똑같은데? 어, 나랑 완전 저기 뭐 포메이션 똑같은데? 어, 진정한 팬인가? 와우. 야, 오버롤 90이, 89, 90은 괜찮은데? 자, 플러스 4. 플러스 6. 어우, 플러스 6이야, 얘네는. 어우, 좋아. 자, 플러스 6. 시즌카는 플러스 5네, 플러스 5. 플러스 5, 플러스 6. 아, 요리스 1카라 그렇구나. 자, 리베리, 아, 리베리만 플러스 4네. 자, 벤지만 플러스 4, 피레스 플러스 4. 아, 리베리 닮았어? 어, 고마워, 땡큐. 아, 인강 터졌어? 안타깝구요. 자, 이 정도, 원래 포그바를 위에다 놓으면 오버롤이 확 더 올라가겠지. 92, 91, 90. 근데 이제 주인은 여령 포로니까 이 정도면 됐고. 이 정도면 뭐, 무난하네, 무난해. Feel so good! 자, 추정식 기대되고요. 이거 옵사이드 트래블 해놨어, 용감하게. 손흥민 금카, 화이팅. 자, 여러분 추천 안 누르면 머리는 공룡 로번 되고요. 로번. 자, 굴리트 같은 여자, 아, 굴리트 말고, 자, 드록바 같은 여자친구랑 하루는 뽀뽀하게 됩니다. 추정한 지금장에 업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멋진 출정식 기대해 주시고. 자, 오늘 9시에 5억 토너먼트 있으니까 많은 참가, 역시 마찬가지로 부탁드립니다. 5억 토너먼트 참가자 중에 한 명 추첨해서 여리형 내리 일주일 이용권 드릴게요. 여령 대리 일주일 하면 한, 못 벌면 7억. 보통 10억은 벌더라고. 기소 어서와요. 야, 클리시에요. 이게 왜 이래? 어이씨. 뭐, 아랍 스타일 이때? 요즘에 아랍 스타일을 약간 테러리스트로 많이 저기, 좀 그런 게 있잖아. 여령 대리는 PC방에서 버닝 해주는 거 맞고요. 와, 머리카락이 턱에서 자라. 머리카락 치고 너무 꼬불꼬불한데.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김남일 상가 축하. 아, 요즘에 좀 약간 다른 게임도 좀 하고 싶어. 오버워치 말고, 예, 뭐라 그럴까. 그거 있잖아, 막 배틀필드 같은 막 이런 총 쏘는 게임 같은 거 있잖아.
그래픽 좋은 거. 아, 털에 파마 있나? 어, 털에 파마한 것 같네. 아니면 옛날에 삼국지 좋아했네, 삼국지. 아, 삼국지 땅 따먹기도 재밌는데. 소빈, 쟤는 왜 자꾸 인사해? GTA는 약간 내 스타일이 아니던데. 아, GTA는 약간 내 스타일이 아니야. GTA 재밌어요? 팀 보여줄게, 기다려. 프랑스가 원래 좀, 다민족 국가잖아. 약간 그, 유럽 다른 데보다 프랑스가 조금, 저기 흑인들이나 이런 애들이 많아. 식민지에 있던 그쪽 애들 많이 데리고 와서 그런지, 다른 나라보다 확실히 조금 이민족, 많은 것 같아. 다들 어서와요. 영국이나 뭐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이민족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 프랑스에 비하면. 아데바요 닮았어? 너 왜 그러니? 너 지금 눈 뼈니? 너 돌았니? 너 눈가를 뽑아볼라.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좀 뭐라 그럴까? 안티를 하려면 확실하게 하든가. 뭐 어정쩡하게. 야, 강퇴하기도 뭐하고 애매하잖아. 남자답게 확 질러. 확 지르고 강퇴 당해 그냥. 짜증나게 하지 말고. 애매한 게 뭐 자꾸 저기 뭐야 그 강퇴와 안강퇴의 라인 타기 줄타기 하고 있어.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다 PK 먹는다. 이거 했어요. 당진 닮았어? 고마워요. 땡큐. 아니, 중간. 어? 수동. 인생은 B와 D 사이 뭔 뜻이야, 그게. 알았어. 아, 쟤 졸라 짜증난다. 뭐, B와 D 헛소리하고 있어. 24시간 강퇴할게요. 한 번 강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XIPA, LTLB, YX, RBA, LTLB. 방금 강퇴 당한 애는 이제 어떻게 되냐. 둘 중에 하나로 갈립니다. 내일 다시 돌아와서, 여리 형 죄송해요. 이러고 이제, 순화되든가. 아니면, 여리야 삐리리. 이렇게 욕을 하고 영구 불락되든가. 둘 중에 하나의 기로에 섰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내일을 기대해 봅시다. 내일 아마, 다시 들어오면 결정이 될 것 같아. 아까 대포였지, 대포. 야, 그만해, 재미없어. 팀 보여주게 기다려. 출정식 할 때 볼 텐데, 뭘 성격이 급해. 잘못 눌렀다. 팀 구경하시고요. 자, 상대편은 잡팀이네, 잡팀. 아니, 다 나오네. 뭐 김도훈, 장진, 아, 또 누구? 뭐 다 나오네. 또띠, 긱스, 카카. 아, 진짜 아빠 닮았다니까. 몇 번 얘기해요. 저는 아빠 닮았습니다. 가자 얘들아. 아, 유니폼을 안 바꿨는데, 안 바꾸기 잘했다. 나 맨 유니폼 제일 좋아. 왔냐, 마?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만. 여기서부터 이제 칼 강퇴합니다. 이제 귀찮아 죽겠다. 분위기 너무 이상해지니까 칼 강퇴할게. 난 성격이 더러워서 기분 나쁜 얘기하면 그냥 강퇴해버리는 성격이야. 뭐 기다리고 뭐 그런 거 없어. 왜냐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분위기 흐린다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냅두면 막 애들이 막 서로 막 난리를 쳐. 어서 와요, 배추. 벤제마는 또 좋은 점이 5성이지. 나이스. 세븐 PC방에서 신청한다고? 나 몰라. 세븐 PC방이 어딘데? 라카제트 체감 좋네. 겁나 빠르네. 화려한 개인기도 있어서.
잘 전진하는데요. 아우 라카제트 미쳤네. 아, 아깝다. 아 지금 공을 향해서 몸을 잘 몰라 이상한 피치방인데. 어. 아 이런 기회는 좀 살려줬어야 하는데 흥망이 날리죠. 아깝다네요. 좋은 태클 공간하지 못합니다. 와 리베리 상대 나가겠다. 그래서 한 골 먹어줄까 말까. 나갈 것 같은데. 자 한 골 먹어줘야 안 나가겠죠. 어. 자연스럽게 완벽한 연기력으로 한 골 먹어주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뺏겨주고. 그렇지. 아 이번에 티 안 났죠. 어. 어, 그런 팀병과는 안 하고. 자, 시즌 대리, 예, 감사합니다. 아. 자, 완벽한 연기력. 이거 넣긴 넣네. 나 못 넣을 줄 알았는데. 자, 남의 팀 하면, 뭐 또, 넥슨이 뭐라고 해요. 아우, 아깝이. 우와! 코시엘리 3카적에 잘했네. 앞에 모드리치 같은데? 토너먼트는 9시. 어. 라카제트 체감 좋네. 어 잡을 수 있나. 리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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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 굿. 아우 범죄마 역시 강력한 헤딩 없으니까 이런 소심한 헤딩. 야 누가 그러더라 그 강력한 헤딩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 없다고. 그 뭐 유명 뭐지 선수 김승섭 선수랑 뭐 정재현 선수가 그랬다고. 강력한 헤딩 있는 거랑 차이 없다 그랬다던데 진짜예요? 진짜 차이 없어? 나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차이 나 엄청나는 것 같은데? 유튜브에 누가 댓글로 달았더라고. 김승석 선수랑 정재영 선수가 강력한 헤딩 차이 없다 그랬는데 왜 여리 형은 차이 있다 그러냐고. 난 차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진짜야? 다 없다 그랬어요? 안 살아 없냐? 어우 라카제트 미쳤네. 아 근데 골을 못 넣었네. 아 진짜 좋긴 좋다 라카제트 참여도도 좋고. 별 차이 없는 것 같다고? 나는 엄청 차이 느끼는데. 어. 아 크라우치 헤딩 좋아. 어. 루카쿠 헤딩 잘한다고? 아닌데? 루카쿠 헤딩 저기 뭐야 따긴 잘 따는데 들어가는 거는 어 저기 뭐야 확실히 차이 나는데. 어. 루카쿠는 시즌카끼리 붙을 땐 좋지. 근데 이제 스페셜 캠이 있을 때는 루카쿠 하나도 안 좋은데 민첩도 후지고. 어, 플레이스 비슷해요? 어. 아, 또 걸렸네? 전술은 여리형 전술 검색하면, 어, 유튜브에 나오는 거. 전 1년 반 동안 전술을 한 번도 안 바꿨어요. 여리형 전술 검색하면 나옵니다. 굳이 얘기해주면 65, 35. 어, 그 다음에 51, 50, 40, 50, 40. 066 비에라 3카요. 비에라는 어우 위험하다. 어, 위험하다 들어갔다. 와
이야, 이거는 상대가 잘했다. 와. 이야, 이거는 내가 일부러 먹어준 거 아닌데. 야. 잘했네. 이야. 어, 연계 진짜 마지막 ZD였나 봐. 연계 진짜 좋았어. 나이스 포그바. 아, 포그바 운 좋았다. 땅볼로 들어갔어. 야, 땅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랑 어, 엄청 이렇게 잘 안 들어가는데. 와. 운 됐다 좋았다. 앞에 수비수도 있었는데. 아, 럭키네, 럭키. 원래 저게 이제 강력한 헤딩 있으면 저런 게 레이저 슛도 들어가거든. 그렇지, 그렇지. 걸렸어, 리베리. 열렸는데요. 아, 자. 크리에스테? 크리에스테가 무슨 뜻이야? 어서와요. 역시 지금 또 벤제마도 강력한 헤딩이 없다 보니까, 어, 또 저렇게 나오죠. 자, 쟤 누구지? 어, 강, 블랙. 어. 지금 벤제마 헤딩 보면은 삑사리 났잖아, 그쵸? 강력 헤딩이 없으니까. 있는 애들은 그 헤딩 삑사리가 잘 안 나. 로컬 보이가 뭐야? 한 팀에 오래 있으면 로컬 보인가? 나도 그거 잘 모르겠는데. 아, 라카제트. 아, 이벤트성이에요? 아, 그래? 기준이 뭐야, 그 로컬 보이? 범죄마! 걸렸습니다, 범죄마. 자, 스쿠터 한번 써주고, ZD! 아이고, 씨. 아, 옵사이드인가? 찬스인데요. 아, 리베리 소녀슛. 급합니다. 하지만 수비가 빨리 발뻗어서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리베리. 나이스 리베리. 자, 리베리 죽고. 토너먼트 그는 8시 반에 올릴 거야. 일부러 안 올렸어요, 아직. 아, 리베리. 어, 여리 형은 뭐 항상 전설 에이지. 라카젠트와, 아, 라카젠트 한 골, 리베리도 골, 포그바 한 골, 코실리 한 골. 자, 주인분 팀 잘 쓰시고요. 그 다음 스케줄 한번 봅시다. 자, next. KBJ 방, 어, KBJ 이제 왔네. 아까 전에 KBJ 해주려고 그랬더니. 6천만원 오른칼은 11억 메뉴. 아, 메뉴 너무 지겨워. 어, 너무 지겹고. 자, KBJ 좀 재밌는 거 없냐? 좀 9억 스케줄로 재밌는 거 없을까? 어, 컨셉 팀 재밌는 거. 4123 포맷 자체가, 어, 쉬운 포메이션이 아닌데, 어. 나도 4123 포맷 써봤는데 별로더라고. 어, 9억 강력한 헤딩 팀이나 9억 예감 팀 어때? KBJ 유튜브에 있어, 지금. 알고 있어요. 아니면 또 뭐가 있나? 화려한 개인기 팀. 화려한 개인기 팀 또 있고. 노장팀? 아, 노장팀? 어, 생제, 아니면 생제팀? 어, 생제팀 어때? 생제팀. 어. 야, 생제 스쿼드 어때? 생제 스쿼드. 9억 생성 제한 스쿼드. 어, 이제 전부 다 이제, 어, 안 팔리면 나중에 트레이드 하면 되잖아. 트레이드로 인생 역전을 노릴 수 있는, 어, 그런 또 매력이 있네. 뽀글머리 팀? 어, 시즌카 개인기 5성도 괜찮네.
KBA 이제 흑인 팀? 아, 흑인이 애매해. 인종차별적 요소가 담겨 있어서 흑인은. 옛날에 나도 흑인 팀 좋아했는데, 지금은 조금 약간 별로야, 흑인 팀은. 어쨌든 KBG 할 거면 여령 믿고 헤딩 팀? 강해 팀? 자, 그러면, 강해 팀 한 대. 자, KBJ가 강력한 헤딩 팀 달라고, 해달라고 하네요. 자, 여령한테 그 쪽지로 ID 비번, 2차 비번 보내주시고. 자, 그럼 11억, 아, 9억이죠? 9억 강력한 헤딩 스쿼드 가봅시다. 저는 여리형 대리 솔직히 강추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유튜브에 가시면 유튜브에 그 여리형 채널 가시면 메시지 너무 많이 떴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럼 니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안 돼. 여기 재생 목록에 여리형 대리 일당 확인이 있어요. 보이죠? 여리형 대리 일당 확인 보시면 지금 뭐 두 달에 100억 벌었고 6주에 90억 벌었고 인증샷이 다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이런 거 보시고 확인하고 여리형 대리 신청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야 그럼 너 KBJ 쪽지 안 돼? 자 KBJ 쪽지 안 된답니다. 자 그럼 KBJ 탈락. 자 그럼 다른 사람 걸로 할게요. 자 맹구훈이 강력한 헤딩 팀 할래? 맹구훈이? 맹구훈이 방에 있나? 아, 보냈어? 잠깐, 보냈대. 쪽지 왔네, 쪽지 왔네. 아, 안 왔어, 야. 안 왔어. 뭐, 쪽지가 뭐 하나 왔는데, 극강수질 초호화 캐스팅. 뭐, 최상의 왁구와 최고의 서비스. 뭐 이상한 거 왔어. 아, 뭐야, 이거, 씨. 아니 KBJ 안 된대. 아, 맹구훈이 강력한 팀 할래? 어떡할래? 쪽지 보냈어? 안 왔어, 맹구훈이. 자, 맹구훈이 안 왔고. 김병, 아, 메일로 보냈구나, 메일. 김병진이 너냐? 김병지가 너야? 아, 맞네. KBJ가 김병진에. 아, 그러네. KBJ, 김병지구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9억 강력한 헤딩 스쿼드로 한번 가볼게요. 아, KBJ가 김병진인지 이제 알았네. 자네 추천을 했는가? 빠바밤 뽐. 자 그럼 잠깐만 로그인하는 동안 아이디 비번을 가릴게요. 2억 트레이드 니가 임마. 최전방 ECG로 후졌지. 그걸 알면 후진 거 알면서 왜 물어봐? 아 솔직히 물어볼게. 지금 지루랑 반니스텔로이가 후진 거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후진 거 아는데 알지만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야? 아 솔직하게 물어볼게. 아 김병진이야. 반니도 후졌지. 랭커 중에서 반니 쓰는 사람, 월드, 저 뭐야. 랭커 중에서 시즌카 반니 쓰는 사람 봤어? 반니 좋긴 개뿔이 좋아, 씨.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반니 겁나 후졌어요. 내 기준에서 겁나 후졌어. 그리고 월드 레전드 반니도 얼마 전에 시청자 빵했을 때 월드 레전드 반니도 썼는데, 월드 레전드 반니도 헤딩 잘 못하더라고. 후졌어. 물론 이제 비싼 선수긴 한데 비싼 거 치고는 좀 아쉽더라. 주인도 반니 별로래. 헤딩 못하는데. 요즘 이렇게 말하면 또 다들 싫어해. 왜 다 좋다고 하는데 여리형은 싫다고 하냐 이러면서 안티들이 몰려와. 그들이 몰려온다. 그리고 굴하지 않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야. 시즌카 반니는 내 기준에서 쓰레기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시즌카, 반니, 고메스, 힌텔라르, 이런 애들. 참여도 보통보통에, 침투 안 되고, 5성 아니고, 히든 하나도 없는 애들. 뭐 했어, 그거를. 여러분, 좋으면 쓰세요. 뭐, 아니, 그 솔직히 좋으면 뭐 쓰면 되지. 뭐, 내 의견이 뭔 상관이 있어. 그쵸? 자, 주인분 실력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승률 100%! 엄청나네. 야, 너 지금 왜 말이 달라져? 야, 게이비즈, 너 방금, 방금 저기 뭐야, 강력한 헤딩 스케줄 하기로 해놓고서, 이제 와서, 팀 케미를 잘 몰라서 열이어 믿고 한 스쿼드 할게요. 왜 이제서 다른 소리 해? 자, 빨리 결정해줘. 강력한 헤딩 팀으로 하면 지금 하고, 강력한 헤딩 팀 안 하면, 안 하겠습니다. 딴 사람 걸로 할게요. 지금 강력한 헤딩 팀 한다고 해서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딴 소리 안 해. 자, 빨리 결정해주세요. 안 해도 됩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이제 시작하면 멈출 수 없어. 맹군이 기다려봐, 지금. 맹군이는 아이디 비번도 다 보내놨어. 오늘 토너먼트는 9시 하고요. 그래서 할 거야, 말 거야. 결론이 뭐야? 할 거야, 말 거야. 자. 나 이런 거 좀, 나 이렇게 왔다 갔던 거 싫어하는데. 이제 와서 강 해태요 그러면. 아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하면 욕먹어. 이게 사람이 이게 봐봐. 강해요 그러면 이러면 하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 이거 안 할게요. 이런 거 하면 욕먹습니다. 저기 뭐야. 어서와요 다들. 자 그러면은 저기 누구 거야. 맹구 후님 걸로 강력한 헤딩팀 갈게요. 자 맹구 후님 걸로 갈게요. 이왕 해줄 거면 주인이 강력하게 원하는 팀을 해줘야 서로 좋잖아, 그쵸? 뭐, 어정쩡하게 해주면, 마음에 안 들고 뭐 욕먹는다고. 자, 그럼 6억 강력한 헤딩팀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괜찮아.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미안한 걸 수도 있어. 나는 한다 그래서 했지. 그렇게 싫어할지 몰랐지. 여러분 저기 뭐야 여러분의 의견은 강력하게 얘기해줘야 돼. 이게 또 온라인이고 채팅이다 보니까 싫은데 뭐 어설프게 네네네 이러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에 오해가 생깁니다. 나중에 마음 상한다. 자 6억 강력한 헤딩 스쿼드. 강력한 헤딩팀은 나는 좋은 선수 많이 나올 것 같아. 자, 이 팀은 나는 벌써 머릿속에 다 나왔어. 다는 아닌데요. 공격 라인이랑 수비 라인은 결정했어. 이미 난 결정 끝. 자, 여러분의 한번 선택을 한번 또 기다려봅시다. 여러분 같으면은 누구 쓰겠어? 일단 골키퍼는 강력한 헤딩이 없기 때문에 골키퍼는 빼고 그래? 처음에 고른 거 형이 마음에 안 드신 거 알고 그런 건데 싫은 게 아닌데 이거 뭐야 이거 점점점 남자가 뭐 이렇게 점점점이 많어 강팀이라고 썼는데요 강하자고 한 게 아닌데 아무거나 좋은데 우리 저기 KBJ 나이가 몇 살이지? 좀 나이가 어린가? 어린 친구라서 약간 그런 것 같아 약간 소심한 느낌이 들어 어디 보자 14살인가?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직 어린 친구라서 그런가 보네 피파 아이디 약간 나 어린 친구라서 약간 조금 결정하기 어려웠나 봐 이해합니다 자 0816 아 근데 KBJ가 저기 뭐 되게 오래 기다렸어 지금 내가 알기로 스케줄을 한 4일인가 5일째 신청해서 웬만하면 해주고 싶어서 자 여기 개념 없는 놈이 존나 어린 새끼네 그러네 존나 개념 없게 차단 뭐 저런 새끼가 다 있어 싸가지 없게 온라인이라도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고 살아야지 싸가지 있게 그쵸?
Hurry up! 자, 그러면 주인분 실력 먼저 보고 올게요. 2주째야? 아, 맹군이 걱정 아니야. 강력한 헤딩팀 생각보다 괜찮아. 내가 머릿속에 팀을 짜봤는데 괜찮아. 2017년 4월 16일날 데뷔했고요. 친선 경기 겁나 많이 졌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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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가끔 이겼네. 야, 이길 때도 있었어. 가끔 있네. 내가 이길 수 있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 팀은 다크로스 올려. 다크로스 그러면 돼. 자, 강력한 헤딩 있는 팀으로 갑시다. 자, 골키퍼만 가도록 합시다. 골키퍼만 한 놈 가고. 자, 돈이 없죠 별로. 6억 4,400. 한 명당 5천만 원이면 되겠다. 한 명 5천만. 자, 골키퍼는 돈 없으니까 노이어. 자, 여령이 좋아하는 노이어. 자, 돈 없으니까 14W 노이어 3카 1천만 원. 1,100. 14W 노이어면 충분해. 자, 됐구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강력한 헤딩 있는 선수들 불러봐. 자, 지금 페페 보누치 강력한 헤딩 없구요. 자, 보누치 강력한 헤딩 없지. 내가 알기로는 보누치는 없어. 페페 피케 라모스. 그렇지. 자, 쇼크로스. 쇼크로스는 강력한 헤딩이 있는데 LP 기준으로 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LP 선수 중에서 강력한 그 히든이 잘못 나온 선수가 많거든. 여러분 아시겠지만 벤제마랑 토티도 5성인데 처음에 스쿠턴이 안 나갔잖아. 내가 개발에 아이러냈죠. 근데 내가 봤을 때 LP의 쇼크로스는 강력한 헤딩 없는 것 같고, 키엘리니 메르테 강력한 헤딩 없고, 브룩스도 강력한 헤딩이 원래는 있다고 돼 있는데 써보면 없는 것 같아. 또 누가 있나? 강력한 헤딩 센터백. 그 흑인 브라질 흑인 누구지? 걔? 브라질 센터백 키 크네. 생각이 안 나네. 윙이 좀 문제지. 비디치. 그래, 비디치 생제. 그럼 뭐 퍼디난도 들어가야 되게. 보누치 있어? 보누치 나우드. 그래, 나우드. 나우드 코시엘리. 단치도 있나? 단치는 모르겠네. 단치도 있냐? 단치는 모르겠다. 있어? 보누치가 강력한 헤딩 있어? 나 없는 줄 알았는데? 14T는 없잖아. 얘도 없고. 얘도 없고. 없잖아, 이씨!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말디니 강력한 헤딩이 없고. 아, 수보티치 있다. 수보티치. 유상철도 있고, 이바노비치 없고, 캠벨 있고, 최진철 있고. 아, 좋은 선수 많네. 나우도 맞아. 자, 여기 많은 선수가 더 있을 건데 여기서 골라봐. 자, 주인 누구 쓰고 싶어? 말디니는 뭘, 레전드 말고 관계성이 없어. 답이 돌릴 수 없고. 아, 나보고 알았자라고? 알았어. 선택 장애 있어? 알았어. 자, 여러분한테 못 쓰겠어요. 공룡이 말리는 게 무슨 강력한 헤딩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최진철 써달라고? 자, 그럼 최진철 페페 갑시다. 아, 최진철 느린데. 그래도 뭐 있으니까. 자, 최진철 천, 겁나 싸네. 1,800. 자, 그 다음에 나는 페페 오랜만에 갈래요. 말디니 강력한 헤딩 있어? 없잖아, 이씨. 응징한데, 이 새끼, 씨. 아, 이씨, 없는데, 진짜. 계속 있다고 더럽게 오기는, 진짜. 짜증나게. 정의의 이름으로 응징한다.
아, 내가 웬만한 거 다 알고 있는데 없다면 지가 찾아볼 것이지. 짜식이 말이야. 자, 페페. 자, 페페는 둘 중에 하나 빨라. 106 페페가 좀 더 빠르죠. 106 페페 3카 2300. 강력한 헤딩 있고. 방금 066 유로 봤잖아. 아, 진짜. 또 이상한 애가 나타나서 066 유로 말디니 있다고. 방금 봤잖아. 066 말도니, 말디니. 돌았니? 자, 106 페페 2300. 자, 풀백 두 개 추천해주세요. 풀백 두 개. 자, 풀백의 강력한 헤딩이 하면 딱 이 선수. 아까 전에 나왔었죠? 일단 라모스는 무조건 나왔고. 라모스. 자, 라모스 쓰고 또 그 다음에 저 같으면 라모스랑 그게 누구지? 마조가 있어. 마조 LP 마조가 강력한 애들이 있어. 이바노비치는 어디 보자. 이바노비치 강력한 애들이 있네. 아, 이바노비치 속력이 좀 느리네. 민첩 더럽게 후지고 61. 아따, 이바노비치는 좀 체육 겸 강력한 애들이 있다고? 야, 최윤겸도 있네. 야, 이거 한번 쓸까? 야, 최윤겸도 나쁘지 않은데. 야, 야, 이거는 저기 얼굴로 헤딩 다 할 것 같네. 아우, 얼굴 진짜 크다. 크게 나왔네. 최윤겸 갈까요? 민첩이 너무 흐리다. 민첩이, 67. 주인이 싫대. 나 라모스 가자. 사르도도 있어. 사르도 맞고. CP 라모스는 얼마야? 야, 이거 검속력 80이 좀 느리네. 80. 빠른 라모스 없냐? 106 라모스가 속력이 빠르네. 자, 106 라모스 갈게요. 속력 86. 2500 정도 하겠네. 106 라모스. 2600 할라나 얼마지? 2600 안 할 것 같아. 로호 강력한 헤딩이 있는 것도 있지. 로호는 14W는 없고, EC로호가 강력한 헤딩이나 아마 그럴 거야. 말딩이 없고, 자꾸 말딩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자, 또, 풀백에는, 마조 내가 추천하는, 마조는 괜찮아. 마조 보시면, 자, 속력 86, 스태미너 90. 민첩 73, 대인수비 77. 대인수비가 좀 딸리네. 강력이 있는데. 아, 마저 조금 아쉬운데. 자, 마저 말고 다른 거 가자. 마저 약간 대인수비, 저기 뭐야. 딸리네. 자, 그 다음 또 누가 있나? 자, 이바노브지. 김태형은 강력해요. 김태형은 강력해요. 없고. 돈 많네. 93만원 컴퓨터. 프로그램. 김태형? 김태형 비싸지 않냐? 검색해서 봐. 잠깐, 아예 강력한 헤딩을 넣고 검색을 해보자. 강력한 헤딩 있는 수비수. 아, 유상철 있네. 유상철도 쓰자. 유상철. 아, 유상철은 꼭 써야지. 테리, 라모스, 최진철. 야, 이거 키엘린이 되는데? 그러면 LP 키엘린이 여기다 쓸까? 가면서 봐. 아, 이거 키엘린. 잠깐만. 그러면 이거. 가면서 봐. 이거 스페셜 케미 비슷하게 가도 되겠는데? 가면서 봐. 약간 조금 작전을 바꾸자. LP 라모스랑 CP 라모스랑. 속력이 CP가 빠르네. 자, CP 라모스 7500. 좀 비싸네. 푸케로 변신. 푸케로 변신. 자, 최진철 쓰고, 여기 LP 키엘린이. 변신해도 되겠어. 그러면 케미를 많이 먹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LP 키엘린이 4800. 풀백 찾자, 풀백. 코시엘리 풀백 어때요? 코시엘리 풀백 좀 그런가?
나는 코시엘리 풀백 괜찮다고 보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영이 강력한 헤딩 있어? 이영이? 어, 이영이 있네. 자, 이영이 180. 아, 생각났다! 이영이 누구 생각나니 생각났다. 아, 이영이 저기 누구야? 5인용 있지, 5인용. 5인용에서 그 병장, 아, 그 중상과 하사. 그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네. 아, 생각났다. 5인용 아는 사람. 5인용이랑 똑같이 생겼네. 5인용에서 누구랑 똑같이 생겼냐면, 아, 여기 있다! 봐봐! 이 얼굴. 똑같지? 이거 이 얼굴하고 닮지 않았냐? 어, 나 이 얼굴 옛날부터 누구 닮았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왜 얼굴 흉터만 있으면 겁나 닮았을 것 같아. 어, 닮았지? 느낌이 비슷해. 아, 안 닮았나? 난 닮은 것 같은데. 아, 야구선수 이범호도 닮았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어, 참고하시고. 이영이 민첩이 좀 아쉽네. 어. 이영이도 순순히 있겠다, 야. 순순히 있겠고. 어디 봐보자, 또. 코시엘리, 드사이. 드사이는 6,000. 드사이도 쓸 수 있네, 드사이. 드사이도 민첩이고, 내가 69점 딸리고. 수보티지, 최윤겸. 아, 라모스는 썼고. 아, 또 다른 선수 없나? 알비로 해서 검색해볼까? 김태형 쓸까요? 그냥 김태형 6,500. 야, 김태형 그냥 센터백에 쓰는 게 최진철보다 나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키가 좀 작아서 그렇지. 김태형 또 왼발이네. 야, 그냥 김태형 이거 가자, 야. KC 김태형. 가격이 6,500. 공이 김태형은 강력한 헤딩 있나? 있었던 것 같은데, 공이 김태형. 아, 공이는 없대. 16, 아, 로우는 스페셜 프리미엄이 아니니까. 디아스는 누구냐, 디아스. 디아스도 민첩이 딸리네. 오늘 방송 목표는 똑같겠지. 어쨌든 나는 그냥 코시엘리 갈게, 무난하게. 어, 코시엘리로 갈게요. 자, LP 코시엘리 싸니까 이걸로 갈게. 자, LP 코시엘리 2100. 자리 바꾸자, 얘랑 자리 바꾸자. 자, 그 다음에 수비형 미드필더 누가 할까? 수비형 미드필더. 자, 수비형 미드필더는 여기 위에는 유상철 가면 될 것 같고. 밑에는 수병 미드필더에 강력한 헤딩 있는 애. 드사이? 그래, 드사이 갈까? 드사이 얼마지? 자, 드사이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드사이 6,300. 민첩 좀 아쉽긴 한데.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자, 드사이 6,300. 아, 콤파니도 좋아요. 콤파니는, 아, 강력한 헤딩 없잖아. 콤파니 강력한 헤딩 없고, 낚였네. 자, 여기까지 된 것 같고. 자, 최저만 갑시다. 자, 유상철. 얘네 방제 안 보고 있나봐. 자, 유상철, 공이 유상철이 3,300. 자, 그럼 최전방은 누구 쓸까? 자, 최전방에, 어, 강력한 헤딩 있는 애. 자, 무리하면 드록바. 어, 개무리 드록바. 그 다음에, 김도훈. 김도훈 강력한 헤딩 있지. 그쵸? 그 다음에, 황선홍. 드록바 쓸래? 카바니도 있고. 드록바 카드가 없어서 안 된다. 쉐링검은 돈이 안 되고. 이동국, 그래, 이동국. 안정환도 되네. 또.
자, 지금 강력한 헤딩팀이야. 어. 클로제. 아, 지금, 아, 지금 프리미엄 캠이니까, 프리미엄 캠이니까, 우성룡? 그래, 우성룡. 우성룡도 있고, 또. 더 생각나는 수가 없으면 직접 검색해볼게요. 하나씩 봐보자. 김도훈 역시 있죠? 시어러 있네, 시어러. 3,500. 아, 파울러 있네, 파울러. 쉐링엄은, 우리, 쉐링엄 2억 5천. 쉐링엄도 잘하면 되는데? 박지성은 들어 광역이 없잖아. 야, 쉐링엄 쓸까? 쉐링엄 좀 무리수인데? 아, 최용수도 있네, 최용수. 최용수 싸잖아. 지금 선수 써야 될 게 많아서. 저기, 조금 비싸다. 파울레타. 아, 파울레타 어때? 야, 파울레타, 파울로, 어때? 더블파. 어, 파울레타, 파울로 괜찮은 것 같은데, 더블파로. 어, 황선홍 가라고? 드록바 2억 5천. 드록바 약간 과소비인데. 에이피시어로. 아, 지금 뭐 전부 의견이 갈리는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최전방은, 아, LP 키슬링도 있고, 최전방은 5성을 추천해요, 5성. 별이 5개여야 스쿱톤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드롭바 황선홍 가볼까? 아, 돈 안 될 것 같은데. 클로제는 프리미엄 케미가 아니고. 2억 5천? 아, 2억 5천이면, 빡신데. 한번 드롭바 넣어보자. 자, 드롭바 넣어보고. 자, 그 다음에 황선홍. 자, 황선홍 2,500. 자, 그 다음에. 자, 윙어 중에서 강력한 헤딩이 있는 애 봅시다. 윙어 중에. 자, 윙어 중에 강력한 헤딩이 있는 애. 카위트. 카위트가 크로스 좋은데. 발렌시아 강력한 헤딩 있어? 발렌시아? 아, 근데 발렌시아는 저게 아니네. 아, 이게 없다. 2K 중에서는 없네. 페리시치! 아, 페리시치 좋은데. 페리시치는 LP가 아니잖아. 이카르디? 어, 이카르디 있네. 자, 이카르디 좋네. 강력한 헤딩이 있고. 어, 참여도 좋고. 강력, 오, 좋네. 크로스, 오. 크로스 53. 53, 탈락. 도스트? 아, 9억, 어, 6억입니다. 잘못 썼어. 그냥 그대로 쓸게. 자, 도스는 푸케가 아니고. 안정환! 아, 안정환 머리 좋았다. 안정환 너무 비싼데. 안정환 크로스 76. 이 정도면 훌륭하네. 안정환 7,500. 자, 드록바를 내리자. 드록바가, 어, 너무 무리수다. 자, 드록바, 무리 됐어요. 자, 골키퍼도 바꾸겠습니다, 노이어. 골키퍼도, 어, CP 노이어로 바꿀게. 자, CP 노이어, 아, 이따 바꾸겠네. 에이씨. 자, CP 노이어가 3,200. 자, 노이어는 하나 사놓자. 이따가 강력한 헤딩 때문에 검색 안 될 거니까. 우성룡? 우성룡? 김도훈? 이동국? 넌 누구, 주인 누구 쓰고 싶냐? 윙에 파울레타? 파울레타 한번 볼까? 파울레타 크로스 좋냐? 자, 파울레타, 속력, 민첩 아주 좋네. 크로스 77. 어, 파울레타도 괜찮은데? 파울레타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파울러는 크로스 얼마야? 파울레타가 낫다, 야. 자, 파울레타 1억 2,600. 아니, 지금 이 정도 좋은 것 같아. 우성룡? 우성룡은 몸싸움이 좀 아쉽지. 아, 지금 방제 좀 보고 와라, 야. 아, 여기 지금 될 만한 선수가 1억 넘으면 안 돼.
또 누구 없나? 너 좋은 선수 없어? 강력한 애들 있는 애? 하나만 고르면 돼. 이동국? 아, 이동국도 괜찮지. 한번 쭉 찾아보자. 지금 프리미엄 케미로 작전을 바꿨기 때문에. 아, 이동국. 아, 최용수 어때? 최용수. 아, K리그 최용수. KC 최용수. 6600. 이거 딱인데? 돈이 없어. 내가 볼 때 이게 최선이다. 자,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지금 돈이 이렇게 하면은 6300 딱 됐지. 주인도 오케이 했네. 마음에 들지? 이 정도면 전부 다 강력한 헤딩이지. 골격 빼고. 자, 그럼 이대로 구매 들어갑니다. 자, 추천과 즐겨 찾기 업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추천 안 하면 머리는 공중 로반 되고요. 드록바 같은 여자친구랑 뽀뽀하게 됩니다. 너랑 안 해. 자, 최용수. 아, 최용수 벌써 카드가 없네, 씨. 자, 최용수 이따 사고. 자, 파울레타, 황선호. 자, 그 다음에 유상철 안정환. 야, 굴리트 같은 아들 난다 그러면 다 좋아하지. 씨, 떼돈 벌 텐데. 자, 유상철. 자, 잘생긴 사람은 추천 눌러주시고, 자기는 겁나 못생겼다. 인정한다. 그러면 안 눌러주셔도 됩니다. 자, 잘생긴 분만 추천과 즐겨찾기 부탁드릴게요. 아, 뭐야, 못 샀네. 자, 그 다음에 김태형. 자, 그 다음에 LPKLN이. 자, 그 다음에 코시엘리 라모스. 야, 이거 컨셉팀이야, 컨셉팀. 자, CP 라모스. 두 개 못 샀네. 아, 최용수를 못 샀네. 아, 최용수 좀 이따 사자. 오! 펠레랑 베르칸 붙었다고? 완전 축하해요. 말이 돼, 그게? 개사기네. 이빨은 리베리도 해주세요. 뭔 뜻이야, 그럼. 이빨은 리베리도 해달라니. 누가 통역 좀 해줘봐. 아이고, 잘못 교체했네. 자, 어디 보자. 최용수. 아, 최용수 못 샀지. 그 다음에 황선홍. 호날두 빼고, 드사이. 유상철, 파울레타, 안정은 어디 갔냐? 안느 어디 갔어, 안느? 여기 있구나, 안느. 안느. 자, 이제 저것만 사면 되네. 오! 최용수 나왔다! 나이스. 돈옥을 좀 이따 올려줄게. 끝나고. 잠시 후에 토너먼트 시작하도록 할게요. 와우! 플러스 4. 아, 좋네. 대한민국 선수는 플러스 5다. 좋구만. 야, 얘도 수비 참여도 좋아. 오버롤 92, 80 발바 반바랑 인자기. 둘 다 부셨어. 뭘 비교 그래. 둘 다 부신 거.
아무 의미 없는 비교죠. 둘 다 똥입니다. 자, 65, 35. 45, 20, 40. 구라치지 말마. 전화, 받아쳐고 저기 뭐야, 전화번호 불러봐. 받아쳐고 진짜면 전화번호 불러봐. 야, 아무나 크로스 올려도 강력한 대기 다 있으니까 괜찮네요. 포메 전술, 유튜브에 여령 전술, 여령 포메이션 검색하면 나오고요. 진짜 여자면 저기 누구야? 마르시아님한테 전화번호 불러. 쪽쪽 긴 말로 보내. 그럼 마르시아님이 매니저니까 전화해서 진짜 여자인지 아닌지 확인해 줄 거야. 아니 왜 자꾸 권력 남용을 해? 채팅 금지 왜 했어? 마르시아님 왜 권력 남용을 해? 아 진짜 우리 마르신이 너무 권력 남용을 많이 해. 아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니 맹구가 한 거야? 맹구 네가 한 거야? 누가 채팅 금지한 거야? 아 마르신님이 아닐 수도 있겠네. 맹구가 한 거야? 맹구가 욕했어? 뭐라고 욕했는데? 아 욕해도 금지하지 마. 아니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아무 하지 말, 아무것도 건들지 말라고. 내가 다 관리하니까. 마지막 경고야, 마르시엔이. 욕해도 냅둬. 내가 말하면 그때 간대요. 자, 차무형님 감사합니다. 땡큐. 아니 마음대로 강퇴하니까 내가 불락할라 그래도 무슨 말 했는지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잖아. 아 진짜. 매니저의 역할은, 내가 늘 말하지만 매니저의 역할은 나쁜 놈도 착하게 달래는 게 매니저인데, 마르신이 원래 처음에 내가 저기 뭐야 매니저 시킨 이유가 너무 친절하고 사람들한테 설명을 잘해줘서 그래서 그런 건데, 요즘은 너무 강압적이야. 완장을 너무 오래 찬 것 같아 이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니야. 판단은 내가 하는 거야.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판단해서 이거는 안 된다. 판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알았어. 그만해, 알았으니까.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 착각하는 거야. 매니저의 역할은 그런 게 아니야. 매니저 역할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아까도 다시 얘기했지만, 나쁜 놈도 착하게 만드는 게 매니저의 역할이에요. 알아, 강퇴 안 한 거 안는데 책은 먹었잖아, 책은. 노이어일카, 아, LP 노이어는 별로고 나는 CP 노이어 좋은 것 같아. 알았어. 오늘 이따 토너 합니다. 이따 토너 하고요.
저번에 안에서 많이, 저번에 안에서 미안해. 지난주에 저기, XYBA, LTLB, YX, RBA, LTLB. 지난주에 저거 뭐죠? 아니, 억울한 게 아니야. 지금, 마르쉐님이 요즘에, 내가 옛날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마르쉐님이 너무 달라져서 옛날하고. 안 그래도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옛날부터, 최근에 한 달 전부터 마르쉐님한테 계속 얘기를 했어. 그러지 말라고. 오늘 하라 한 건 때문인 게 아니라, 계속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너무 사람이 강압적으로 변했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원래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저는 매니저를 안 뽑는 이유가, 매니저가 별 필요 없고, 매니저가 하는 역할이 사실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 채팅 금지도 안 해줬으면 좋겠는 게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계속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 달 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토너먼트 신청은 요거 출정식 끝나고 시작할게요. 자, 그리고 글 올리겠습니다. 매니저는 지금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자꾸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도 안 듣잖아. 말도 안 듣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일단 매니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옛날의 모습으로. 승구천 첫판 축하드리고. 오버롤 111, 107, 109. 괜찮지. 자, 요렇게 해서 한 칸 내려서 하겠습니다. 당진 도끼 고마워요. 땡큐. 자, 상대편은, 얘도 뭐, LP스캔. 이 정도면 뭐 6억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당연히 기분 나쁘지. 마르쉐님 지금 이분이 마르쉐님 기분 나쁘실 것 같은데. 아, 당연히 기분 나쁘지. 생각해봐. 본인 입장에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뭐라고 하니까, 당연히 기분 나쁠 수 밖에 없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분명히 한 달 내내 그러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 내가 솔직히 말하면 한 5번 정도 매니저 내려야겠다 생각을 했어. 근데 자꾸 지금 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는 한순간에 결정한 게 아니고 계속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르쉐님이 본인 못 느꼈지만 옛날에 뭐 안 그랬는데 갑질을 좀 많이 해. 자꾸 매니저가 되면 제가 원하는 건 매니저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데 매니저가 이제 설명해 주는 걸 제가 원해요. 다시 할게요, 주정신. 자, 매니저의 역할은 제가 원래 다 이제 설명해 주는 거야, 설명. 근데 자꾸 막 강퇴하고 막 지금 너무 막 뭐라 그럴까 하여튼 좀 마음이 안 편해. 내가 마음이 안 편해요. 내가 마음이 안 편해서 그래. 자, 다시 할게요. 지금 상대편 나가서. 윤태 오빠 어서 와요. 옛날에 저기 누구야? 베베샷 어서 오시고. 지금 출정식 끝나고 토너 할게요. 조금 평소에 조금 늦는 거야. 토너 신청 요판 끝나고 올리겠습니다. 당분간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고. 5억 토너먼트 5억 넘으면 안 돼요. 너무 얘기하죠. 1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토너먼트 신청은 제가 좀 이따 카페에 글 올릴 건데, 카페에 글 올린 거에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요. 아니, 내 그 얘기가 아니잖아. 여러분 무슨 말? 아니에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르시에님이 매니저로 뽑은 이유는 원래 녹방 때 다른 사람한테 한 달 동안 너무 친절하게 잘해줘서 엄청 친절하게 잘해주셨어. 그래갖고 너무 친절하게 설명 잘해준다. 그래서 매니저를 본인 뭐 말도 안 하고 내가 그냥 준 거예요. 그냥 준 건데 지금 그런 모습은 없고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제재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제재가 아니에요. 자, 좋아. 찬스야. 들어가자. 그렇지. 아우, 아깝다. 스케줄은 이게 오늘 마지막이고 이거 끝나고는 나이스 강력한 헤딩. 자, 역시 황선호. 빵카 가능해요. 빵카 가능하고요. 자, 최용수. 아우씨. 거친 거 다시 한번 공격권 가져옵니다. 결정적인 슈팅입니다. 네, 약간 비틀거립니다만 끝까지 공수 유하고 달려나갑니다. 샤비 알론소. 자, 공 뺏어내는데요. 토너먼트 2판 끝나고 할게요. 추정식 끝나고. 최용수. 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에브라지 어서와요. 아, 나이스. 아, 황선홍. 황선홍이 이런 점이 좋아. 강력한 대리인가 예리한 가만차기 동시에 갖고 있죠. 여령 대리는 4주에 한 달에 79,000원. www.여령.com이에요. 트록바님. 한 골 먹어줘야겠지? 한 골 안 먹어주면, 나갈 것 같아. 아우! 카림 벤제마. 황세, 황선호. 아, 이거 패드. 패드 소리야, 패드 소리. 자, 패드 유저라. 야, 강력한 헤딩. 좋구요. 자, 토너먼트 여령 개최하는 거구요. 나가겠는데? 나간 것 같은데? 나가지마. 나가지마! 스쿱턴 할 때 나가는 소리 맞아요. 황선홍 보통 맞아요, 둘. 다행이다. 토너먼트는 5억 토너먼트라 구단같이 5억만 참여 가능해요. 대부분 이제 토너먼트 참가하시는 분들은 부캐로 합니다. 옵사이드인가? 에이씨. 돈 오버 안 써서 모르겠는데. 그럼 게임을 컴퓨터로 하지 뭘로 해? 네, 하프타임에 돌입합니다. 경기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자, 전반전은 한 팀이 완전히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처음 예상과는 많이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는데요. 사실 경기 전에 자, 좋아. 이지 않을까? 역시 좋아. 나는 밥이 안 쓰네. 구단같이 5억 아래면 5억 턴 참여 가능하죠. 최용수도 나갔네. 나갔어. 안 넘어가. 나갔다. 4상대 나갔죠? 나 지금 5억 토너먼트를 해야 돼서 출정식 여기까지 할게요.
뱃살 펠리 최용진. 공을 받아주러 팀 동료가 다가옵니다. 다른 선수가 볼을 오래 갖고 있으면 견디지 못하는 선수가 있는데요. 자, 공 다시 돌려봤습니다. 의령 엑스박스 360 패드. 공 뺏깁니다. 안재재와 안정환. 황선홍. 자, 뒷구석 찾고 있습니다. 차단합니다. 세리오 라모스. 라모스. 네, 중요한 순간에 인터셉트. 아, 옵사이드네.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럼, 5억 토너먼트 글 네이버 카페 올리겠습니다. 자, 네이버 카페 아시죠? 네이버 카페. 자, 네이버 카페. 아이고, 아이고, 잘못 보냈네. 왜 여기랑 다르게 나가지? 자, 네이버 카페. 자, 여기서는 이게 나가는데 여기서 엉뚱하게 나가지? 자, 이거 네이버 카페입니다. 자, 나갔으니까 들어가.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니, 할 말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냥. 아니, 뭐 매니저 내렸다고 뭘 그렇게 또 삐지고 그래. 자, 지금 글 올릴게요. 글 올릴게요. 자, 5억 토너. 자, 5억 토너먼트 글 바로 올리겠습니다. 자, 5억 토너먼트 참가 신청은 네이버 카페에서 해주시고. 자.